1903년에 악기장전을 쓰신 유신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. 그분이 여기에 오셔서 강연을 하셔서 상당히 유명해지면서 이 홍콩의 국보 1급의 그런 명소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.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YMCA 건물로 세워졌었고 활용이 됐었는데, 그런 정말 유신이라는 또 유명한 분이 오셔서 강연을 하는 바람에 유명해지면서 1급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. 역사가 깊은 곳이네요.